전국의 유명 브랜드 축산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한돈협회 하이포크를 비롯한 10여 개 업체도 시도를 대표해 돼지고기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대한한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참가 업체 부스를 돌며 돼지고기 홍보에 나섭니다. 포크밸리 한돈 부스에 VIP 손님들이 방문합니다. 이병모 회장, 포크밸리는 대통령상을 받은 돼지고기라며 잘 익은 돼지고기를 권합니다. 여기 축산물 페스티벌에 참가한 업체들은 종자와 사료와 사양과일을 통일한 아주 우수한 업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이 우수한 업체들을 믿고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돼지고기를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돈을 대표하는 우수 브랜드 업체들, 캐릭터 인형을 앞세우고 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로 홍보전이 뜨겁습니다. 한돈 브랜드 부스마다 긴 사람줄이 생겼습니다. 돼지고기로 만든 수제 소세지가 관람객의 입을 즐겁게 합니다. 처음에는 갈비 세트나 뭐 사골 이런 거 생각하고 왔는데 도드람 포크 시식하고 고기 맛보니까 맛있고 저것도 선물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겠다. 저녁에 같이 구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돼지고기 신선육과 다양한 가공육을 선보인 모구촌은 대형 부스를 마련하고 새롭게 디자인한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수제 햄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인기가 있는 품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올해 이제 품절이 조금 항목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빨리 일어난 이유는요. 이번에 저희가 패키지 디자인을 새로 했습니다. 패키지 자체가 수제 느낌이 아주 고급스러운 패키지라서 선물을 주시는 분, 받으시는 분 모두 다 기분 좋게 선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인이 올해 그 품절이 빨리 됐고 인기가 많은 그런 요인이라고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대표한 제주도인은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돼지고기라고 자랑합니다. 제주도의 차별점이라는 것은 제주가 맑은 공기와 맑은 물과 깨끗한 물과 깨끗하게 자라나서 그래서 일반 돼지고기, 저기 육지 돼지고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물렁물렁해가지고 저기 탄력성이 떨어지는데 제주 돼지고기는 엄청나게 탄력이 있어가지고 씹는 맛이 엄청 좋아가지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즐기기에 엄청 좋습니다. 올해 10번째를 맞은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에 희망을 주고 고품질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에게 행복을 주는 축산업이 되자는 취지입니다. 봄TV 뉴스 정성태입니다.